네, 2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생조의 결정주에 따른 등급 분류로 알맞은 것은 1번 SHB, 2번 AA, 3번 지원, 4번 EPW. 여기 1번 SHB는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우리 앞에 나왔던 문제의 고도, 그다음에 AA 콩 크기, 그다음 EPW도 고도죠. 그래서 여기 답은 G1,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그래서 각 나라마다 약간씩 개수 차이는 있지만 G1은 그 결점도에 따른 어떤 등급폭인데, 결점도라고 하는 것은 벌레 먹은 거 또는 깨진 거 또는 색깔이 변한 거또뭐 검은 거, 어느 나라에서는 또 파치먼트까지도 결점도로 들어가고, 또 피베리도 어느 나라에서는 결점도로 들어가죠. 이런 거를 샘플 300g당 일반적인 거는 3개 이하. 근데 제가 볼 때는 또뭐 상당히 더 많은 걸 하는 나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이거의 대표적인 나라는 어때요?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가 네. 근데 브라질도 이렇게 결점도로 나누긴 하는데 브라질은 넘버 원이 없더라고요. 네, 그 넘버 2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죠. 맞아요. 답은 G1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22번. 다음 중 쓴맛이 가장 강한 로스팅 단계로 알맞은 것은 1번 라이트 로스팅, 2번 미디엄 로스팅, 3번 다크 로스팅, 4번 베리 다크 로스팅. 네, 뭐 여기는 뭐 여러분이 뭐 당연히 맞추시겠죠. 베리 다크 로스팅이겠죠. 네. 라이트는 신맛. 그죠. 미디엄은 이제 중간 신맛과 쓴맛이 공존하는 단계. 그다음에 다크. 신맛은 좀 떨어지고 그 쓴맛이 강하게 올라오는 단계. 베리 다크. 신맛은 거의 사라지고 쓴맛만 있는 단계. 그래서 예전에는 어때요? 이탈리안 로스팅을 많이 했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태리에서 이렇게 볶지 않기 때문에 프렌치, 이탈리안 지금은 이렇게 볶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렇게 했으면 표현을 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어때요? 베리 다크.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마찬가지 로스팅 문제인데요. 다음 중 신맛이 가장 높은 로스팅 단계로 알맞은 것은 1번 라이트 로스팅, 2번 미디엄 로스팅, 3번 다크 로스팅, 4번 베리 다크 로스팅. 또 당연히 뭐 라이트 로스팅 네네 그렇죠. 약하게 볶은 거. 네. 자, 24번. 다음 중 아라비카가 주로 생산되는 지역으로 알맞은 것은 1번 아시아, 2번 중남미, 3번 아프리카, 4번 유럽. 네. 어차피 4번 유럽은 생산이 안 되는 거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아라비카가 다 전 세계에서 다 생산이 되죠. 그러나 가장 많은 분포도 그 지역이 차지하는 건 바로 중남미. 그래서 이 중남미 커피들을 보니까 좀 마일드하다, 맑다, 부드럽다. 아무래도 고산지대가 많고 강우량도 좋고 또 기온의 일교차가 있다 보니까 이런 맑고 깔끔한 부드러운 이런 커피들이 좀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라비카의 주 많이 생산되는 지역은 중남미가 되겠죠. 좀 멕시코부터 해서 브라질까지 아주 그 많은 나라들이 여러 가지 커피들을 아라비카에서 여러 종자라든가 다양하게 상당히 많이 나오긴 하죠. 자, 다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다음 중 100% 아라비카 원두를 다크하게 로스팅하면 나타나는 맛으로 알맞은 것은 1번 신맛, 2번 단맛, 3번 쓴맛, 4번 짠맛. 네, 여기서는 바로 쓴맛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라비카는 신맛과 단맛과 향이 좋다라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거를 콩을 어떻게 볶냐에 따라 가지고 그 맛이 바뀌기 때문에 아라비카를 다크하게 볶으면 당연히 쓴맛이죠. 여기서 어떻게 또 나왔으니까 맛을 나왔으니까 한번 또 퀴즈를 한번 내면 TV에서 보니까 퀴즈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음 중 커피의 본연의 맛이 아닌 것은 이렇게 퀴즈가 나오더라고요. 네. 1번 여기 나온 것처럼 쓴맛, 2번 단맛, 3번 쓴맛, 4번 짠맛. 여러분 생각하실 때 본연의 맛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태현 대표님은 아시고 계시죠? 그렇죠. 지난번에 술 한잔 마시면서 근데 여기서도 다 틀리더라고요. 대부분 다 짠맛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커피의 본연, 본연의 맛에서는 쓴맛이 없답니다. 왜? 제가 먹었던 체리에서도 쓴맛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연이라는 거는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니까 그 쓴맛이 정답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때요? 그 내용은 좀 틀리지만 100% 아라비카를 강하게 볶으면 쓴맛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좀 전에 저희 이승 대표님이 퀴즈 냈던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저녁 먹은 자리에서 그때 커피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모였잖아요. 그때 이제 이승 대표님께서 질문을 했을 때 저만 맞히고 다른 친구들이 다 다른 오답을 얘기를 했었죠. 예. 즐겁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예. 자, 다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정상적인 커피 체리에는 들어있는 파치먼트의 숫자로 알맞은 것은 1번 한
한 개, 2번 두 개, 3번 세 개, 4번 네 개. 네, 답은 두 개가 되겠죠. 그쵸. 두 개. 네, 네, 두 아까 풀었던 거랑 네. 비슷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 개는 피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27번. 다음 중 처음으로 커피를 음료로서 먹은 나라로 알맞은 것은 1번 이집트, 2번 시리아, 3번 에티오피아, 4번 터키. 27번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음료라는 개념을 빼고 커피를 처음 먹었던 나라 그러면 에티오피아가 맞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늦은 게 터키입니다. 그러나 터키에서 처음으로 음료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때요? 종교적. 그다음에 수도의 목적으로 먹었다면 바로 터키에서 처음으로 어때요? 오스만 제국. 그렇죠. 여기서 바로 음료를 처음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초의 추출법은 터키식 커피라고 보기도 하죠. 그래서 바로 답은 터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오스만 제국이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물론 이제 지금 이제 터키로 바뀌었긴 했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을 때 이제 보기에는 이제 터키가 있기 때문에 터키로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게 낫겠죠. 자, 28번. 참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강사 역시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 꽤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다음 중 커피 추출 기구가 개발된 시대의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제 보기에 예열되는 그 내용들은 에스프레소와 드립, 사이폰, 이브릭, 모카포트, 캡슐 뭐 지금 요 사항들을 갖다가 역사적으로 이제 순서를 나열하라는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건 뭐 제가 보기를 쭉 설명을 하는 것보다도 네. 대표님께서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하시면서 그걸 얘기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또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봐도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먹었던 건 어차피 이브릭, 그래서 터키식 커피, 달인법 그렇죠. 이게 지금 1번이 되겠죠. 그다음에 어때요? 이제 그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오스트리아 위원 나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요? 이제 걸러먹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런데 예. 걸러먹다 보니까 어떻게요? 너무 문제 생기니까 이제 그냥 물을 부어서 먹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드립이 그다음에 나오겠죠. 예. 또 이제 드립을 먹다 보면 어때요? 한 번 더 커피가 좀 마일드해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또 더 강한 거, 더 진한 거, 그 터키식 커피의 그런 맛을 느끼다 보니까 개발이 되는 게 들어가는데 그때 했던 게 바로 진공 추출법이죠. 그 지금 와서 어때요? 사이폰 추출법이라고 하죠. 그쵸. 그다음에 바로 어떻게요? 사이폰도 진하고는 다 좋지만 나름대로 어때요? 터키식 커피 같은 그런 진한 여운은 없었기 때문에 탄생한 게 19세기 처음으로 어때요? 카페 에스프레소가 탄생을 하죠. 그러고 나서 어때요? 이제 집에서 어때요? 좀 간편하게 소량으로 먹기 위해서 탄생한 게 바로 모카포트. 그다음에 어때요? 이제는 더 깔끔하게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컵라면 같은 그런 느낌 바로 캡슐이 나오죠. 편리성을 캡슐. 위해서 네, 편리성을 위해서 캡슐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브릭, 드립, 사이폰, 에스프레소, 모카포트, 캡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9번. 다음 중 1년에 1인당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로 알맞은 것은 1번 미국, 2번 덴마크, 3번 에티오피아, 4번 이탈리아. 이 문제도 상당히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일본을 많이 얘기하시던 미국. 그쵸, 그쵸. 네. 또 아니면 이탈리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커피는 북유럽에서 가장 많이 먹으신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덴마크인데요. 답은 덴마크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핀란드, 그다음에 네덜란드, 그다음에 노르웨이. 네.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네 개의 나라 중에서는 덴마크가 일단 정답이고, 몇 년 전만 해도 재작년만 해도 핀란드인가가 가장 많이 먹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는 거죠. 그 전년도는 네덜란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 바이킹족의 후예들인데 사실은 커피를 많이 마시기도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으나 이 북유럽 국가들 오후 시간대 약간 휴식 시간 같은 그런 시간대 상당히 또 커피를 또 많이 즐긴다고 또 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31번. 30번인가요? 30번이죠. 네. 30번. 다음 중 1년에 커피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로 알맞은 것은 1번 브라질, 2번 덴마크, 3번 미국, 4번 이탈리아. 네. 아직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뭐 워낙 땅이 크니까 브라질이란 생산을 많이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브라질 같은 나라는 얼마나 먹는지 통계는 생산량은 이제 수출을 하니까 생산량은 나와 있는데 얼마나 먹는지는 아직 전체 통계는 뭐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 팝으로 보면 어때요? 미국이 일단은 가장 많이 소비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한국 얘기하고 싶으신 건가요? 한국에 그랬으면 저는 너무나 감사하겠는데 네. 한국은 땅이 너무 적고 인구가 그렇게 안 되죠. 저는 중국.
중국. 네, 중국이 그렇죠. 가장 많이 먹지 않겠냐. 지금 중국도 커피의 어떤 소비라든가 또 바리스타들의 역량도 그렇고 상당히 빠르게 지금 발전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말씀이 또 맛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다음 문제. 3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잘 익은 커피 체리 색으로 알맞은 것은 1번 녹색, 2번 검은색, 3번 파란색, 4번 빨간색. 네. 뭐 우리 역사에도 항상 있죠. 염소들이 빨간 열매를 먹고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당연히 빨간색이 돼 있죠. 그러나 가끔은 노랗게 익는 열매도 있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나 뭐 실질적으로 먹어봤을 때 그 우리는 콩을 볶아서 먹기 때문에 맛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는 게 또 이게 또 학계의 또 내용이죠. 그렇죠. 노란색 같은 이제 옐로우 종이라고 해서 약간 조금 종자가 다른 종자인 거고 대체로 다 빨갛게 있죠. 자, 다음 문제 32번입니다. 다음 중 스프리모, 엑셀소 등으로 생두의 등급을 표기하는 나라로 알맞은 것은 1번 콜롬비아, 2번 인도네시아, 3번 에티오피아, 4번 과테말라. 네, 콜롬비아죠. 네. 여기서 인도네시아는 이제 G1, G2, 그다음에 에티오피아도 G1, G2, 과테말라는 SHB, 고도. 그렇죠.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여기 답은 콜롬비아가 되겠습니다. 네. 앞서도 한번 풀었었어요, 저희가. 그렇죠. 비슷한 문제를. 뭐 기억하신다면. 네, 그렇죠. 33번. 다음 중 로부스타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알맞은 것은 1번 중남미, 2번 아시아, 3번 아프리카, 4번 오세아니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인도네시아, 또 베트남, 뭐 인도 이쪽에서 로부스타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아시아 쪽에서 계속 로부스타는 상당히 많이 생산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지금 로부스타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 베트남 같은 나라는 아라스타는 또 품종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뭐죠? 로부스타는 어때요? 생육이 잘 되죠. 네네네. 생육이 잘 되는 대신에 어때요? 가격이 좀 저렴하고 아라비카는 고산지대 재배되다 보니까 생육은 더디지만 또 품질이 좋다고 이렇게 또 알려지다 보니까 가격이 또 비싸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때요? 로부스타 나무를 자르고 아라비카 나무를 접붙여 버리는 거죠. 아, 종자 자체를 갖다 교류하는 네.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지금 베트남 이쪽에서는 지금 그렇게 품종 개발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어떻게 좀 우리가 이제 아라비카 로부스타 이렇게 얘기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하긴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로부스타를 스페셜티로 해서 지금 많이 또 재배가 되고 있고 또 좋은 결과 나왔다고도 하니까 로부스타에 그렇죠. 대한 그 편견을 조금 버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3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리베리카의 원산지로 알맞은 것은 1번 에티오피아, 2번 콩고, 3번 라이베리아, 4번 인도네시아. 네, 리베리카는 우리 1번 문제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바로 라이베리아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네네. 여기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35번입니다. 다음 중 아라비카의 원산지로 알맞은 것은 1번 에티오피아, 네, 2번 콩고, 3번 라이베리아, 4번 인도네시아. 봐도 에티오피아가 되겠죠. 네. 아라비카는 에티오피아, 그렇죠. 로부스타는 콩고. 근데 뭐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리베리카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그렇죠. 거. 예, 예. 그것이 조금 안타깝지만 어쨌거나 세계 3대 원종자는 이렇게 처음 발견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리베리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품질적인 거라든가 뭐 맛, 향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앞서 그 아라비카라든가 로부스타보다는 훨씬 조금 뭐 저도 아직 접해보지 못해서 그냥 말씀드리기가 사실 쉽지 않네요. 그렇다고도 합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베트남 가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원래 베트남 갔다 오면서 한번 먹고 한번 꼭 말씀드릴게요. 네, 또 그 후기도 또 들려주시고. 네. 네, 다음 문제입니다. 36번. 다음 중 아라비카 생두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쓴맛이 좋다, 2번 향이 좋다, 3번 단맛이 좋다, 4번 신맛이 좋다. 네, 이건 생두니까 우리가 늘 항상 뭐 알다시피 이건 상식적인 거죠. 아라비카는 신맛과 단맛과 향이 좋다. 그렇죠. 생두니까 뭐 볶은 콩이 말고 그러니까 답은 1번 쓴맛이 좋다가 답이겠죠. 네. 37번입니다. 다음 중 대한민국에서 커피를 처음 먹었다고 알려진 사람으로 알맞은 것은 1번 세종대왕, 2번 흥성대원군, 3번 이승만 대통령, 4번 고정황제. 네. 우리가 뭐 늘 알죠. 예전에 뭐 갑이라는 영화도 나왔었죠. 그렇죠. 제가 알면 또 우리 동생이 또 출연도 했던 영화인데 여기에 보면 또 고종황제의 네. 또 뭐 약간 좀 그 시해 사건과 뭐 연결돼서 한 거 있겠지만 어쨌거나 러시아 공사에서 우리 고종황제께서 처음 드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 개인적인 어떤 논문은 발표 안 됐지만 어떤 일반적인 논문에서는 고종황제보다 먼저 먹었다는 사람이 나왔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그 논문적으로 학술적인 논문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발표될 때까지는 그냥 고종황제로 믿고 있고 또 발표된다면 그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한테는 아픈 역사의 한 페이지이기도 한데 이제 아그파천이라서 러시아 공사관에서 황제가 드셨다라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우연찮게 그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된 게 그 미국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있을 당시에 와서 자기가 일기 쓴 것이 있는데 그 연도라든가 이게 썼을 때 그렇죠. 아그파천 때보다 이미 이전에 네. 이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커피를 마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선교사가 우리나라 그 어떤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데리고 가서 어느 곳에 데려가서 커피를 마셨다고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또 드시긴 하셨나 봐요 사실. 네, 네. 역사적으로 문헌적 네, 남은 네. 게 부족해서 그렇죠. 그런 거지. 아니 문헌적으로 우리가 뭐 학술계에 이렇게 또 제출된 게 없다 보니까 네. 저희들이 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어쨌거나 뭐 언젠가는 또 그런 그렇죠. 발표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전까지는 우리는 고정관계로 가시자고요. 네, 네. 38번. 다음 중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커피 품종으로 알맞은 것은 1번 아라비카, 2번 카테모라, 4번 리베리카, 4번 피베리. 카테모라? 아, 카네포라네요. 예, 아, 예. 그 노멋인 거 아닙니까? 카네포라. 자, 예. 여기서 답은 바로 아라비카죠, 아라비카. 그렇죠. 예. 또 아라비카의 종자에는 뭐 티피카, 보본 등등에서 한 또 60가지 정도 종자가 또 있다면 그렇죠. 종이 있다고 본데 카네포라 종자에는 카네포라 종에는 사실 로부스타 종이 거의 유일하게 생산된다고 하죠. 네네네네. 그래서 카네포라로 부르지 않고 로부스타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39번. 다음 중 아라비카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번 해발 600에서 2000m에 자란다. 2번 자가수정 식물이다. 3번 병충해에 강하다. 4번 평균 1.2%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 네. 아라비카는 병충해에 약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답은 병충해가 강하다가 답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맞고 자가수정 식물이다. 바로 이 얘기는 어때요? 한 꽃에 암술, 수술이 같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라비카는 여러분 댁에서도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다는 얘기죠. 자, 40번. 다음 중 로부스타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번 한 그루당 생산량이 아라비카보다 적다. 2번 해발 800m 이하 자란다. 3번 병충해에 강하다. 4번 평균 2%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 네. 네, 여기서는 뭐 또 아라비카 또 반대인데 병충해 이제 상태에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많죠. 그래서 아라비카 한 그루당 생산량은 2,300g, 로부스타 한 그루당 생산량은 8,900g 정도가 생산된답니다. 그래서 한 3배 정도가 지금 로부스타가 그렇죠. 더 많이 생산되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가격도 상당히 좀 저렴한 편이죠. 생산성은 확실히 로부스타가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해주실 게 아까 총 생산량은 아라비카가 더 많지만 한 그루당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네, 똑같은 한 그루당 봤을 때는 로부스타가 생산량이 조금 더 많이 나온다. 수확량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1번. 다음 중 커피를 처음 먹었다고 알려진 사람으로 알맞은 것은 1번 칼디, 2번 베제라, 3번 가치아, 4번 오마르. 네, 네 바로 칼디가 되겠죠. 칼디. 네. 뭐 오마르는 또 역사 속에서 나오는데 그 이후에 나온 사람이고 네, 그렇죠. 베제라는 어떤 사람은 커피 기계를 최초로 구현한 사람. 그렇죠. 증기압을.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가치아라는 사람은 어때요? 현대화 같은 이런 시스템, 압력을 만든 현대화되는 어떤 기계의 효시가 된 그걸 개발한 사람이 또 그렇죠. 가치아라는 사람이겠죠. 오늘날의 에스프레소의 피스톤 방식으로 해서 가압을 이용을 해서 만들게 된 게 이제 일리하고 같이 가치아가 그렇죠. 노력을 해서 오늘날 이 에스프레소 머신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42번. 다음 중 커피가 유럽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 알맞은 것은 1번 프랑스 혁명, 2번 십자군 전쟁, 3번 보스턴 사건, 4번 세계 2차 대전. 네, 바로 십자군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어떤 발전을 할 수밖에 없던 전형적인 계기가 됐죠. 왜? 유럽에서 이 전쟁을 통해서 뛰어 커피 맛을 보게 되면서 커피 몰랐어요. 그렇죠.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거죠. 네. 혹시 보스턴 사건은 뭔가요? 보스턴 사건은 차 사건이겠죠. 네. 네, 미국에서 그죠. 이 계기로 또 커피를 또 먹게 됐다고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연관성은 있습니다. 네. 확실히. 43번. 보스턴. 네. 아 잠깐 보스턴은 마라톤 네. 아닌가? 보스턴 마라톤. 아 그게 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 아 하긴 왜 보스턴 마라톤이. 네 그죠. 아, 네. 유명하긴 하죠. 네. 예. 요즘에 저희 이승우 대표님이 마라톤 대회를 두 번 출전하셨나요? 예, 10km 예, 뛰었습니다. 네, 완주까지 하시고 2월달에 뛰자고 지금 또 하는데 네. 걱정거리가 태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라톤 얘기를 언급하신 거고 자 다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다음 중 일반적으로 커피 생두의 수분 함량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예, 요거는 뭐
뭐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10에서 13% 정도를 유지를 한답니다. 그렇죠. 이게 생두유 때 이제 수분이 이렇게 있는데 로스팅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이 수분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로스팅 전과 후가 무게 됐을 때 이 프로테이즈만큼의 중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4번. 다음 중 커피를 로스팅한 이후에 성분의 변화가 가장 적은 성분으로 알맞은 것은 1번 당분, 2번 수분, 3번 카페인, 4번 염기성산. 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또 볼 때도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카페인은 많이 볶으면 카페인이 적고 약하게 볶으면 카페인이 많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이런 성분 분석을 한 결과는 로스팅 전과 로스팅 후에 카페인 변화는 거의 없다라고 지금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변하는 게 당분. 당분이 가장 많이 없어지고 가장 적게 변하는 게 바로 카페인. 그래서 여기서 답은 카페인이 되겠습니다. 네. 45번입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제 우리. 네네네. 뭐 문제를 더 많이들 만들 수 있지만 저희들이 UCI 하면서 교육을 하시면서 또 교육을 받으시면서 아주 기본적인 최소의 어떤 상식점을 알자고 해서 만든 게 45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45번. 다음 중 커피의 포장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1번 질소 포장, 2번 냉동 포장, 3번 밸브 포장, 4번 진공 포장.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질소 포장을 잘 모르시는데 실질적으로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뭐 유통을 하기 위해서 또 향을 안 빼기 위해서 질소를 다 주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회사가 일리, 그렇죠. 깡통, 그죠? 깡통으로 캔으로 할 때 그 안에 질소를 이제 충전을 하는 방식, 또 이제 이런 라바짜 같은 이런 회사는 충전 방식이 아니라 질소 주입 방식을 주입방식. 택하고 있죠. 그런데 밸브 포장은 어때요? 이 아로마 밸브라고 그렇죠. 그래서 가스가 안 빠지면 터지니까 이렇게 밸브를 달아서 밖에 있는 가스는 밖으로 나오게 하고 밖에 있는 공기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그렇죠. 바로 여기 그 밸브 포장이고. 네. 뭐 진공 포장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공기가 없게 해서 포장하는 방법. 네. 그러나 냉동 포장은 없겠죠. 그렇죠. 그 답은 네. 2번 냉동 포장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일단은 커피 이론에 대한 문제들을 쭉 풀어봤고요. 다음에는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해서 또 문제를 풀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대표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뭐 바로 다음에 에스프레소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빠이빠이.